아니 뭐 끝으로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? 그 비행 청소년들이 그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적인 원인이라든지 내면적인 원인들이 많은데 비행이나 범죄의 결과만을 보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처벌을 요구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해도 됩니다만은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 인생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벌을 하되 처벌한 이후에 그냥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우리 국민들께서 비행청소년들 문제 결과가 보도되었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추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선욱이 잘 있었어요? 네. 오늘 친구 어때? 제국이 안녕하세요. 잘 지내라. 네. 응? 어? 네, 쑥스럽지?